안녕하세요. 음식과의 정면 승부 한끼 대첩입니다. 오늘은 카레 가루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간단한 볶음밥 레시피를 소개합니다. 재료 준비를 시작으로 오늘도 달려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손질할 재료는 햄 50g입니다.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김밥용 햄을 사용하였지만 햄이나 스팸 등 집에 있는 재료를 자유롭게 활용해보세요. 당근 50g은 햄보다 조금 더 작은 사이즈로 만들어 놓고 대파 30g, 파기름을 낼 흰대와 고명으로 사용할 이파리를 구분해서 손질합니다. 무게로 15g인 마늘 5쪽을 편으로 썰어 놓고 스크램블 하게 될 계란 하나 풀어 놓으면 재료 준비가 끝나게 됩니다. 약불에서 버터 20g을 녹이고 1분 정도 마늘을 익혀주세요. 이어서 중불로 화력을 높여 대파 흰대를 1분 동안 볶다가 당근과 햄을 차례대로 넣고 2분 동안 볶아줍니다. 즉석밥을 사용할 경우 30초 정도 전자레인지에 돌린 후 볶아주세요. 밥알이 흩어지게 잘 펼쳐주고 카레 가루 2스푼을 넣어줍니다. 이제 모든 재료를 팬 한쪽으로 몰아넣고 식용유를 추가하여 스크램블 에그를 만들어주세요. 몽글몽글한 형태가 잡히면 전체적으로 섞어주시고 대파 이파리를 추가하여 센 불에서 빠르게 볶아줍니다. 마지막으로 맛소금 약간으로 마지막 간을 해주시면 완성. 재료의 정량은 더보기 란을 참고해주세요. 카레 가루는 다양한 향신료가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맛을 느낄 수 있고 건강에 이로운 점을 제공합니다. 볶음밥에도 넣어보세요.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끝.